큐비치라는 종목인데요.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달,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 이 어떤 분이 이제 토론방에서, 채팅방에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봤었을 때는 안과랑 이 휴비츠가 안과랑 이 안경원 검안기기랑 렌즈 가공기기 장비 제조 판매 업체인데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비중이 16% 그다음에 해외 비중이 84%입니다. 그리고 국내는 16%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안경원 장비가 거의 80% 정도고 그다음에 진단기기 쪽이 한 20% 정도 매출 비중을 갖고 있다. 안경원이라는 게 제가 검안기기, 렌즈 가공기기라고 말씀드렸고 왜 이걸 봐야 되냐면은 고령화가 되고 있고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고 휴대폰이 사용량이 증가에 따라서 안구질환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 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환자 수가 증가한다는 거 좋지 않죠. 하지만 또 수혜받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합니다. 예, 네, 그래서 휴비치가 이제 이쪽 관련된 게 사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중국이 급격하게 그 성장 중인 휴대용 검안기 시장을 해서 타겟으로 2020년에 상해에 휴비츠 해외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. 해외 진출을 이제 하려고 지금 휴비츠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봤을 때 영업이익률 자체가 50% 이상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다는 뜻이죠. 그다음에 망막 단층 진단기 OCT라는 게 2018년 1월에 출시했는데 유럽에서 현재 4월에 인증을 받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. 네. 그래서 2018년 매출액이 51억, 2019년 매출액이 100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OCT 기술, 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,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의료 장비 쪽에만 사용됐던 게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로도에 대한 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네. 다양한 산업군들, 이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성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올해 2019년 매출로 봤었을 때는 850억,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10억으로 YOY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매출액이 한 8%,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2% 이상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눌림목이 발생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런 패턴들의 주식 장세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3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,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